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대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 제가 타고 있는 차죠. 똑같은 차로 한 대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휘발유가 아닌 LPG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연비 걱정 또한 굉장히 잘 잡아준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물론 LPG 금액도 휘발유 금액에 맞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하지만 지금적으로 봤을 때 1,800원대에 넣냐 1,000원대에 넣냐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LPG 차량으로 굉장히 좋게 올라와 있는 매물이 있어서 얼른 가지고 와봤는데요. 차량의 등급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아의 더뉴 K7 LPI 3.0 역셔리 등급에 위치했습니다. 차량 연식 2013년식이고요 키로수는 19만 3천키로가량 주행을 했어요. 20만 키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증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에 성능까지 올 양호, 하부에 미세노유가 단 한 방울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차량의 금액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850만원에 전달을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고요. 보통 850만원? 그러면은 물론 키로수는 비슷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뉴 K7을 850만원에 가져가시려면 패널에 교환 이력이나 수리 이력이 들어간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이기 마련인데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만큼 메리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외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헤드라이트와 안개등, 크롬 라인도 굉장히 이쁘고요. 면발광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본네트, 그릴 라인, 범퍼 라인 또한 굉장히 깔끔하고요. 전방 감지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에서는 한 번 더 편의성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앞 타이어는 거의 신품 그 자체예요. 한 80-90%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야 휠에도 스크래치가 거의 없어요. 진짜 주행을 깔끔하게 잘 해놨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이드 미러, 리피터 파손된 부분 당연히 없습니다. 외관 보도록 할 건데요. 썬팅지 또한 괜찮고요. 외관 상태 진짜 외관 상태 끝내주네요. 이쪽에 문콕으로 인해서 붓펜 칠해놓은 흔적 진짜 미세하게 보이는 거 말고는 완벽한 컨디션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뒷타이어 앞쪽과 동일합니다. 80-90%가량 남아있고요. 뒤쪽에 휠도 마찬가지로 주차 스크래치 약간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뒤쪽에는 썬팅지도 깨끗하고요. 이쪽에 스포일러 달려있어서 그만큼 디자인도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대리등 또한 면발광, 야 면발광에 LED 들어가 있으면 뒤쪽에서 봤을 때 야간에 진짜 이쁩니다.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트렁크 공간에 LPG 차량이다 보니까 가스통 마개를 지금 이렇게 씌워놔서 가스통은 안 보이지만 비교적 적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래도 뭐 요 정도 수납 공간이면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장 보시거나 본인의 짐을 싣고 다니기엔 정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밑에 쪽에 705와 스페어 타이어, 침수와 부식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차량이네요. 운전석 외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쪽 또한 굉장히 깨끗한데요. 아래쪽에 뭐 오염물질 묻은 거 제외하고는 확실히 어느 차 공간에 조수석보다 운전석이 관리를 잘 해놨어요. 근데 단점 하나 찾았습니다. 이쪽에 사이드 미러 쪽에 긁힌 자국이 있어요. 스크래치로 인해서 붓펜을 칠해놓은 흔적은 있는데 진짜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는 티가 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열 탑승하셔서 가죽 상태랑 옵션 상태 볼 건데 가죽도 사용감 진짜 적습니다. 또한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기에 개방감도 진짜 끝내주는데요. 2열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2열에 탑승을 했는데요. 위쪽에 실내등도 LED로 들어와서 굉장히 밝은 모습 보여주실 수가 있겠고요. 가죽 상태 보여드릴게요. 가죽에 찢어진 부분, 사용감도 좋고 해진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팔걸이 쪽에는 뒷열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볼륨 컨트롤러와 함께 뒤쪽으로 수납 공간도 넓은 공간 자랑하고 있는데요. 뿅! 컵홀더까지. 야, 앞쪽에는 2열 송풍구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와, 진짜 뭐 이제는 준대형급의 세단 정도면 요 정도는 돼야 뒤에서 타면서 배려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운전석 가셔서 시동 걸면서 이거 썬루프 열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이렇게 운전석 탑승을 했는데요.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뉴 K7의 스마트키. 가죽을 벗기면 굉장히 이쁜 키를 보유하고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시동 일발로 잘 걸리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냉간시, RPM, 부조나 떨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도 없네요. 실키로수는 193,707km 주행을 한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으로 스티어링 휠 상태 보여주시면 커버를 씌워놓으셨는데
커버 안쪽에는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하네요. 볼륨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핸드프리 들어가 있습니다. 트리 컨트롤러와 함께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들어가 있는데요. 뒤쪽으로 와이퍼, 오토라이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작동 상태 양호하고 앞열만 오토 윈도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썬루프 있다고 말씀드렸기에 썬루프 열어볼게요. 야, 이 스크린 벗겨지는 속도 보세요. 진짜 빠릅니다. 레일 올라갈 때도 굉장히 빠르고요. 닫을 때 또한 걸림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데요. 썬루프는 차량의 관계상 살짝만 열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가 아니어서 하이패스 단말기는 이쪽에 부착이 되어져 있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는데요. 야, 이 블랙박스, 이 전후방 블랙박스가 실내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채널 블랙박스여서 진짜 고가의 블랙박스고 음성 녹취도 되기 때문에 정말 고가의 블랙박스까지 같이 가져가실 기회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대시보드 쪽 컨디션 보여드릴게요. 부착물에 흔적 없이 깔끔한 상태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센터 페시아 쪽에 매립이 되어 있는 내비가 하나 있긴 한데 내비게이션이 오래된 제품이라 작동은 안 하고요. 그냥 트림만 사용할 수 있게끔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쪽에는 비상 등 버튼과 함께 오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동기화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저희가 히터만 틀어놓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터 틀어놓고 있다가 나오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쪽에는 블루투스 가능한 오디오 컨트롤러 들어가 있는데요. 라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주파수를 잘 잡지 못해서 작동 상태는 양호하나 찌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과 함께 시거잭 USB 충전 단자 들어가 있고요. 기어 콘솔 라인에 야, 이 그릇이 디자인 되게 예쁘죠. 2구 커플도는 물론 핸들 열선, 앞열도 열선 시트, 전후방 감지기 버튼,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암레스트 공간도 굉장히 넓은 공간 자랑을 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게요. 후진기어에 넣게 됐을 때 카메라는 깔끔하게 잘 나오죠. 감지기 작동 상태 소리도 양호하고요. 미션 상태, 냉간 시에 LPG의 미션 상태란 확실히 LPG라 그런지 아무리 냉간 시여도 그래도 뭐 요 정도면은 미션은 진짜 짱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충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깨끗했네요. 지금 히터도 잘 나오고 있는데요.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볼 건데 엔진 소리마저 좋습니다. 나가보실게요. 네, 이렇게 엔진 문 열어놨는데요. 엔진 소리 들려드릴게요. 네, LPG의 엔진 소리, 냉간시임에도 불구하고 V6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서 굉장히 정숙한 사운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겠는데요. 이 차량의 등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의 더 뉴 K7 LPI 3.0 럭셔리 등급을 일체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연식은 2013년식에 키로수 19만 3천 키로가량 주행을 한 차량으로 아직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증까지도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만큼 메리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쪽으로 HID 들어가 있고요. 면발 또한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슬로퍼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전동 시트와 함께 굉장히 고가의 블랙박스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 차량의 금액 850만원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도 없는데 850만원. 야, 진짜 메리트 있는데요. 차량에 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